베스트 오브 베스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게 팩트야, 팩트! 이거죠. 팩트야, 이 새끼야! 팩트야, 팩트, 팩트야, 이 새끼야! 이거죠. 이게 허위사실이야, 이 새끼야? 팩트야, 이 새끼야! 이게 허위사실이야, 이 새끼야? 이게 허위사실이야, 이 새끼야? 팩트야, 이 새끼야! 팩트야, 이 새끼야! 요게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성탄절은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갑시다. 그 연애하고 그 어떻게 추잡하게 이렇게 어서 여자 손이나 잡을 생각이 나고 그러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탄생일인데 그 주기도문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거기까지 몰라 거기까지밖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홀로 집에 한번 보시고 미역국 드시고 미역국에 밥 말아 드시고 어떤 이 그 촛불 세력들 그 노란 리본 달 새끼들한테 가서 내가 왔다 이러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그날 순수하게 그냥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으로. 그날 방송을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날 방송하면서도 자괴감이 들면서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약속 없으세요? 예, 그날은 이제 제가 녹화 방송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녹화를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여기 자막이 없겠지. 여기 자막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 없고 혼자 이렇게 어두운 방에 이렇게 앉아갖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뵙게 됐네요. 10시 뉴스? 자존 새끼? 그게 다 뭔 소용입니까? 크리스마스에 만날 사람이 없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한 명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 카톡이 안 울려.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 내가 눈물이 나서 오늘의 뉴스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존 새끼들이 크리스마스도 안 쉬고 삽질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얘기할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내 아예 소중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냥 간다고. 내가 모이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자친구랑 혹시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여러분들 헤벨레 해갖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오빠 뭐 봐? 어디 찐따가 크리스마스 날 방송으로 보고 있어. 울고 있는 걸? 일로와 우리 이쁜이. 아 오빠 이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쁘신 분들이에요. 이미 시나리오 나왔어 지금. 이게 진심을 담은 이게 메소드 연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메소드 연기. 이건 진심을 담은 연기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즉흥적으로 이게 연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진심을 담은 나온 거니까. 방금 좀 웃겼다. 예, 압류 심사위원님. 아이고 우리 웃음 심사위원님 오셨습니까요? 예, 아이고 우리 개그 심사위원님 오셨습니까요? 예. 아이고야 우리 또 심사위원님께서 납셨네요. 예, 몇 점 주셨는지 합격입니까요? 아이고 그 영광이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방송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계세요. 그냥 웃음 심사위원까지 오셨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그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그 많은 솔로들이 우리 방송에 모여서 막 한탄하고. 분명히 얘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어떤 문재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문재영 새끼는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나라를 망칩니까? 그러면 여기서 벌써 나와 크리스마스? 잠깐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였지? 맞아 크리스마스에 근데 왜 우린 여기 있지? 나 여자친구 없어. 나는 여자친구란 게 뭔지도 몰라. 난 여자랑 말해본 적도 없어.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건데? 서로 둘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둘이 술을 마시고 둘이 어딘가 간대. 정말이야? 그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왜 못했어? 난 못생겼거든. 자, 다음 뉴스. 임종석이 또 나댑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이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나대는데요. 크리스마스? 임종석이 크리스마스? 넌 크리스마스 뭐 하길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생일 때보다도 더 사람을 자극시키는 게 있어. 여기저기 트리를 막 이렇게 해갖고 트리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걸어놓고 막 징글벨 징글오르벨 막 이러고 막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날까 말까 내릴까 말까 띠리리리리 가는데 막 이거 노래 이거 언제 거야 막 이러고
볼 틈도 없어. 그거 보면 또 여기 커플들이 막 허 오빠 이거 재밌다 이거 누구야 글쎄 모르겠는데 새로운 코미디언인가 이러고 그럼 내가 가서 저기요 이거 심형래 씨라고 있는데 아이 뭐야 이 병신은 이러고 간다고. 그럼 걔네들이 어디 가는지 이게 보잖아 자꾸만 보게 돼. 그럼 막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 아마 어 거기 막 빨간색 불빛에 막 아악 막 그런 상상만 열받지 열받아. 야 크리스마스에 크자도 나왔다 그러면 그냥 눈물 받아 된다 진짜. 그날은 웬만하면은 내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좀 패스하고 싶어요. 예. 교회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난 그 저 군집독이 있거든. 그래서 교회나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잘 안 가려고 그래. 지하철 사람 많을 때 뭐 이렇게 극장에 사람 많고 이러면은 군집독 올라와서 막 막 발자기 이렇게 블랙 이러면서 예 목사님 얘기해서 블랙 막 혼자 이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사람 너무 많은 데를 못 가고 영화도 저는 새벽에 혼자 보거든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비비는 선물을 생략하신대. 아 그래요. 여러분들 저의 산타클로스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의 산타클로스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마냐 사실 이 노래 몰라. 그 유치원 때 여러분들 그 산타클로스가 와서 가끔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곤 했었어요. 산타클로스가 와갖고 이제 어설퍼 분장이 여기 이렇게 보여 이 고무가 여기 귀에다 건 이 고무줄이 보여 산타클로스 때 허허허허허 얘들아 안녕 허허허허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어요 막 아야 막 이러는데 나는 또 어릴 때부터 워낙 시니컬해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아니 무슨 산타클로스가 이름은 영어고 어떻게 한국말을 해? 막 나 혼자 그랬거든 유치원 될 때부터 난 그랬어. 아니 참 아니 그러면 산시야? 아니 뭐 산시셔? 아니 성은 산이고 이름이 타클로스야 뭐야? 아니면 이름은 영어인데 한국말 써요? 막 나 혼자 그랬지. 이놈아 이러고 나 조용히 해 막 앉아가지고 허허허 자 여기 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지 않겠니? 한 명씩 나와서 어디 이름을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래? 이러면 꽝! 나 선물 먼저 받겠다고 나대는 애들이 있어. 어디 찐따 같은 애들 근데 찐이래가지고 자야! 자야! 막 이래. 꼭 그래. 이렇게 가로된 이런 스트라이프 옷 입은 애들이 꼭 그래. 자야! 막 이러고 오 그래 너 나와봐라. 이러고 막 이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병아리 반 이재민입니다. 그런 새끼들 이름이 꼭 재민이야. 아치 오차도 없이 꼭 민자가 들어가. 재수가 없어서 재자가 꼭 들어가고 꼭 민자가 들어가. 그 엄마들이 그렇게 민자를 좋아해. 이재민입니다. 오 우리 재민이는 무슨 착한 일을 했니? 네 저는 우리 엄마 도와서 아버지 구두를 닦았습니다. 오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자 그러면 선물을 줘야지. 선물을 줘. 이따만한 레고가 뭐 좋은 거 그 새끼들이 다 가져가 처음에. 그럼 나처럼 막 시니컬한 놈들은 차 이러면서 차 이러다가 마지못해 받는 거야. 그래 이제 남은 애들이 며칠 집을 커서 텅텅 비었어. 아 그렇게 저의 그 유치원 때 산타클로스와의 추억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아 이 새끼 뭐야 완전히 그 검모회잖아. 검모회 검은 머리 외국인이잖아. 야 이 새끼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앞뒤가 안 맞거든. 나는 그때부터 굉장히 시니컬했지. 이거 뭐야 산시야 뭐야. 내가 또 엄마한테 가서 또 그랬어요. 엄마 아니 산타클로스가 왜 산시야? 왜 이름이 영어인데 왜 한국말을 써? 이랬더니 그런 엄마가 나를 보고 막 하우 진짜 넌 진짜 네 아빠 닮아서 왜 그러니? 또 나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산타클로스가 왜 이름은 영어인데 한국말을 써? 이러면 아휴 전 넌 진짜 네 엄마 닮아서 어떻게 그러니? 뭐야 알려주진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알려주지 않은 산타클로스의 국적 논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죠.